저희 팀이 제가 농사를 별로 안 해놨어요. 농사를 넓혀야 될 것 같거든요. 농사 잘하시는 분 매기님이 아마 농사를 잘한다고 들었거든요. 어 여러분들 한번 신청 영상 좀 보고 올까요? 화상 게임 일꾼 신청 미소. 일단 첫 번째죠. 네. 아 매기님 거부터 봐야겠다. 매기님이 첫 번째 있네. 자 매기님의 제목 장비와 능력을 갖춘 모두 갖춘 일꾼. 영상은 오케이 낮게 올리고 나이 16살. 수면 식사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컴퓨터 가능하고 2년 정도 되셨고 유튜브 영상은 다 봐줬대고 하네요. 미소님 집짓기, 선생님 집짓기, 후추 눈사람 만들기, 삼성 눈사람, 미소 나 삼성 데스런, 눈꽃님 병만, 미소님 PVP 등등. 파상 게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농사. 어 매기님 역시 농사 잘하시고 인생 게임에서 하셔가지고 몇 백만 원 재산 보유. 오케이 1등은 아니었구나. 잘못 알았네. 하여튼 볼까요? 어 안돼 부금이야 안 들어. JYP까지밖에 안 들렸어. 자자님도 노래 부르셨잖아. 안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 일단 자자님은 20대 여자시고요. 컴퓨터 항상 양띵 누나 방송 6개월 정도 보셨고 유튜브는 다 보셨다고 해요. 자자님이 외국에서 살다 오셔가지고 외국 맞죠? 네. 그래서 외국에서 유튜브로 다 보셨어요. 컨텐츠는 예. 저희 맵 제작자 분이세요. 아시겠죠? 자, 제 땅. 자, 제 땅으로 다 오셨나요? 네, 이 앞에. 일단 제가 땅을 그거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혹시 매기님은 어디 계시지? 매기님 같이 계신가 여기? 아이고 여기 계시네. 자 일단 자기소개 해야 되나? 자 일단 땅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에 비해 제가 다이아를 구해놨어요. 다이아 3개씩 드세요. 다이아 3개씩 드시고 그다음에 정글나무 이거 구하기 힘든 나무거든요. 그 목동 하실 분이 누구시죠? 목동. 어 너무 작아요. 됐어요 됐어. 한번 길게 말해보실래요? 어 뭐야 마이크 스카이프 소리 자동 조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죠? 이게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어 마이크 음질이 왜 이리 안 좋으시지 갑자기? 원래 좋으셨는데? 어 왜 안 좋지? 이게 인터넷 어 진짜 안 좋아. 왜 이리 안 좋아? 진짜 안 좋아. 왜 안 좋아요? 왜 안 좋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완전 안, 음질 안 좋아요. 어떡하지? 이거 버려야 되나? 매기님? 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질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아까부터 있어. 진짜 안 좋아. 아예 목소리가 중간에 작아져요. 스카이프 자동 소리 조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죠? 마이크 한번 뺐다가 다시 껴보실래요? 네. 일단 다자님이 그거 하실 거죠. 그 뭐지? 기술자. 저 기술자요. 네. 기술자 공부 많이 하셨어요? 기술자? 네네. 좀? 하고 싶었던 직업이 뭐였어요? 저요? 저 네. 기술자 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기술자에서 가장 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술자에서 꿀? 그거 뭐지? 레일이었는데 파워레일. 아 진짜요? 그게 좋아요? 그러면은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스톤 이것도 괜찮고. 그 파워레일이 뭐가 되지 조합법이? 파워레일. 활성화 레일은 아니고 파워레일. 근데 이게 농사가 별로 안 좋은 게 그게 안 겹쳐져가지고 좀 힘들어요 이게. 그렇긴 파워레일. 해요. 광물을 좀 많이 캐야 될 것 같은데. 파워레일 이거 6개나 나오네. 하나당 800원인데? 그죠, 괜찮죠. 되게 괜찮은데요? 저 금 있어요. 근데 그 뭐지? 그 아마 기술자가 되려면은 아마 그게 필요할 거거든요? 철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철을 많이 일단 구하러 가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걸 드려야겠네요. 그 이용권 땅 캐는 맞죠? 네. 일단 작업된 저기 나무 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일단 처음에 다 농사를 일단 그럼 매기님이 좀 해주세요. 매기님. 네. 이거 흙 제가 여기 안에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호박 농사도 해주시고 씨앗도 다 넣어드릴게요. 그냥 필요한 농사들 다 해주세요. 금개는 들고 다닐게요. 그 다음에 구운 감자 팔아버리는 게 낫겠지? 감자도 구워주셔도 되고 횃불을 챙겨야 돼요. 다단 여기 창고 여기 화로에 은근히 그게 들어있거든요.
여기 석탄 빼셔가지고 횃불 만드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슬라임볼도 있으니까 우리 슬라임으로 뭐더 만들 수 있고, 화살도 있고, 그다음에 괭이 넣어두고 철 넣어드릴게요. 그다음에 돼지고기 같은 거 목동에서 팔아버리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부싯돌 넣고 썩은 고기. 뭘 내가, 아, 검은 가지고 다녀야 돼. 검 가지고 다니고, 독감자 넣고, 됐다. 나무 좀 챙기세용. 됐다. 그러면 다이아 챙기셨죠? 네, 세개 챙겼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맥이님은 마이크 빨리 고쳐주세요. 지금 괜찮아요? 아니요, 지금도 좀 작아져요. 이게 네네. 노트북이시라고 했나? 못 들었어요. 그죠. 일단 다자님 저랑 같이 거기 좀 갔다 와야 돼요. 마을, 아, 슬래시 광장 치셔서 광장에서 제가 뭐좀 팔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퀘스트 직업소에서 받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퀘스트 직업 퀘스트. 받아올게요. 네네네. 상점에서 팔고 올게요. 가격 볼 필요 없고, 농부. 농부에서 구운 감자 팔아야겠다. 다음에 황금당근 다음에 밀은 그냥 애들 교배하는 데 쓰는 게 제일 낫겠죠? 밀이 파는 게 이득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목동 할 거면은 네네, 그죠? 뒤로 할 거예요. 네. 이거 잠시만요, 여기 팔게요. 자, 이거 올렸고, 야, 감자는 진짜 썩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다음에 제가 에메랄드로 그거 할 거거든요. NPC 작업. 제 유튜브 보셨나? 네, 다 봤어요. NPC 작업 그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거 해도 되나? 해도 돼요, 해도 괜찮. 돼요. 네네네. 진짜요? 네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완전. 완전 괜찮은 거 같죠, 그거. 네. 그러면은 일단 다 됐죠. 제가 돈을, 아, 거길로 가야겠다. 이제 마을 슬래시 마을 치셔서 이제 땅 캐러 갈 거예요. 초코도치님이다. 이분 빨리 때려 죽여버려요. 갔어. 됐어. 갔어. 배신자. 이쪽으로 가죠. 여우밍 쓰실 줄 아시죠? 아닌가? 여우밍 쓰신 것 같은데? 오, 여우밍 잘하는 여자 처음 봐요. 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땅굴로 갈 거냐면요. 야생필드 2로 갈까요? 어디가 마음에 드세요? 투? 2? 괜찮은 오케이. 것 같은데. 2두 개씩 살게요. 네 개. 자, 교환 PAY 1988. 1988 뜻이 뭔가 뭔지 알것 같아. 일단 두개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거 쓰시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돼요. 가죠. 됐다. 여기서 좀 멀리 떨어져서 갈게요. 이 고기들 다 잡아야 돼. 우리 거야, 다 이거. 다 이거 우리의 돈이 될 거야. 일로 갑시다. 저 행복갱이 있어요. 다이아 발견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닭이다, 닭. 자,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여기? 그냥 여기서 팔까요, 바로? 여기서? 괜찮, 네네네. 아, 여기 다 파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요? 야생 2에 모르겠어. 많이 왔을라나? 저 그냥 책두권다 썼어요. 모르고 클릭해서. 그냥 여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로 내려가는 게. 여기로 제가 팔게요. 일자. 아, 자갈 있어서 캐기 싫은데. 하나, 둘. 저 따라오시면 돼요. 석탄도 행복갱이로 그냥 캘게요. 네. 석탄도 돈이요, 돈. 석탄이 은근히 많이 필요해요, 이게. 아싸, 철. 아, 맞다. 퀘스트 받아오셨어요, 직업 퀘스트? 네, 받아왔어요. 어떤 거예요? 모루 맞죠? 모루일 것 같은데. 퀘스트 모루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받아왔는데 뭐 가져오라고 하는지 안 써있네? 진짜요? 네. 대장장이가 모루인가? 이거 뭐였지? 봤었는데? 엔딩 링크? 그럼 맥이님이 이거 지금 마이크 되시나? 이거 봐. 예? 이거 뭐지?
어? 또 마이크가 안 돼요. 뭔가 마이크를 켜시면 울려, 내 목소리까지. 스믹으로 돼 있나? 이게 뭔가 몬스터가 많나봐요. 그냥 생고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 철이다. 어, 이제 이리로 쭉 내려오시면 돼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오, 에메랄드 오자마자 발견했어. 대박. 오, 대박. 오, 근데 하나 뿐네. 야, 누가 레드스톤을 안 캐? 레드스톤이 얼마나 돈인데, 이게. 정신 나갔어. 우리는 오늘부터 돈을 왕창 벌 수 있어요. 오, 석탄도 다 캐야지. 다이아는 저희 그냥 아무데도 안쓰고 그냥 곡괭이 만드는 데나 칼 만드는 데만 쓰려고 해요. 다이아는 돈이 안 벌려요, 이게. 다이아는 돈이 진짜 안 벌려. 별로 별로 완전 별로. 피스톤 만드는 데 뭐가 들더라? 피스톤? 어, 다이아네? 헐, 여기 어떤 멍청이 있어요. 위에 왜요? 다이아가 있는데 다이아를 안 캤어요. 헐, 뭐지? 내가 캐야지 그럼? 아, 그래봐도 한 개네. 아, 뭐야. 피스톤이 돌 네 개랑 철 하나, 레드스톤 하나랑 나무 세 개. 아, 그러면 돌 네 개. 돌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돌이요. 아, 조약돌. 아, 근데 왜 그거 안 하지, 사람들이? 글쎄요, 왜 안 할까? 어, 이상하네. 근데 인근이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기술자, 이제 사람들이 후추밖에 없죠. 기술자? 띵님 하지 않았나? 아, 양띵님이 기술자인가? 아, 뜨거. 아, 뜨거. 어, 누구 방금 죽었어? 우리 팀 아니죠? 네, 저희 아니에요. 잠깐만, 저 서버가 열렸다. 야, 벌써 사람들 일꾼 다 뽑았나봐. 벌써 20명이나 돼있네, 서버에. 저 아직 안 죽었죠? 네, 아직 안 죽었어요. 아, 살았다. 휴. 됐다. 다이아 찾으시면은 그냥 캐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멀어요. 멀 것 같아요. 아, 나 죽었어! 미끄러졌어, 미끄러졌어. 아, 내 돈, 내 돈. 만 원. 아, 짜증나. 아, 맞다. 두 개 다 썼죠. 네, 아, 짜증나. 저 도박하고 올게요. 한 번만. 아니, 아니야. 안 돼요, 미소님, 진짜. 딱 한 번만 지를게요. 오늘의 마지막 도박. 오늘의 마지막 도박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도박 제가 64번 한지 솔직히 저 몰랐어요.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64번이나 했나, 내가? 내가 그러면 적어도 한 100 몇십만 원 있었던 거 아니야? 일단 64만 원에다가 40만 원 들고 계시니까. 일단 캐러 가야겠다. 아, 맞다. 그러면 제가 그 광장 가가지고 그것 좀 보고 올게요. 퀘스트? 네. 네네네, 퀘스트. 직업소 가서 뭘까? 일단 목동 퀘스트도 봐야겠다, 온 김에. 기술자 맞죠? 네, 기술자. 기술자가 발사기 한 개. 발사기는 금방 만들고. 그 다음에 목동. 목동은 구운 돼지고기, 닭, 그 다음에 구운 닭고기 스테이크 각각 10개씩이니까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냄주. 은근히 돈 우리 많이 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고기 있는 것만 다 팔아도 돈 많이 벌어, 우리. 됐다. 초코도치 한 번만 마이크 더 써보실래요? 아니, 초코도치님이래, 맥이님? 아, 이게. 왜 안 돼?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지?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인터넷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마이크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로 하시는 거 맞죠? 네, 컴퓨터에다가 직접 하시죠. 그니까 이거 소리가 작아지는 게 인터넷 문제가 아니에요. 마이크 문제야, 마이크 문제. 그니까 스카이프 자동 소리 조절 안 돼 있죠? 돼 있죠? 네.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마이크 소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크게 돼 있어요? 작게 돼 있어요? 크게 돼 있어요. 완전 크게요? 완전 크게요. 완전 크게 한번 바꿔보세요. 뭐가 안 되는지. 그럼 좀 깨지고. 증폭 몇이에요? 아 이거 증폭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분명히 영상으로는 되게 마이크가 깔끔했었는데. 어 아니면 우리 통화를 스카이프에서 토큰으로 옮길까? 아 어 됐다. 어 됐어요? 네 됐어요. 잘 봐요. 뭐가 문제야? 증폭이에요? 증폭이 문제였어요. 역시 나는 방송의 신인가 봐. 크면 들어. 증폭 되게 크게 돼 있죠. 30이나 20이었죠. 네 30으로. 맞네. 증폭이 크면은 그렇게 돼요. 크, 역시 난 천재. 그럼 그 김에 농사 완전 열심히. 농사 어떻게 전략 좀 짜셨어요? 이게 지금 땅을 높이실 거죠? 네 높여야 돼요. 대충 생각이 되긴 돼요 머릿속에서. 아 진짜요? 네. 오. 우리 호박 농사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호박 농사만. 아 호박 농사 괜찮지 않나?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폐광을 발견했어요. 거미줄 팔았까 우리? 아 우리 거미줄 팔 사람이 있나? 거미줄 가격이 완전 낮아졌죠. 그렇긴 한데 거미줄 어디 들어가더라? 나무꾼, 사냥꾼. 사냥꾼 거미줄이 실이 400원이에요. 싸지 않나 400원? 아 근데 거미줄 되게 귀찮아 솔직히. 아니 좀비들이 드럽겠어. 나도 죽겠어. 어, 여기 폐광 아무도 안 발견한 폐광 같거든요? 쇠 폐광인데? 쇠삥인데? 오 좋다 좋다. 헐 스켈레톤 사냥. 오 에메랄드 연속 두 개. 오 대박. 어 슬라임 소리도 들려. 어 슬라임 좋아요. 있어도 그 끈끈이 피스톤 이거 가격 나가서 좀. 근데 좀비가 너무 많아요.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독거미가 있어가지고. 잠깐 스켈레톤 있어. 와 스켈레톤 있어가지고 나 잘하면 죽겠다. 와 스켈레톤 있어. 나 이거 위험해. 진심 나갔다가 왔다가다 반복해야 됨. 저 잘못하다 저 세상 여기 또 가요. 야 뭐야 독거미가 연속 두 마리나 붙어있어 나한테. 헐 대박. 거기 몬스터 스포너 있나보다. 네 어떻게 해요 저 이거 되게 위험한데 지금 상황.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좋았고. 아싸 에메랄드 3개씩 두 번이나 두 개 떴다 다. 오. 아 또 왔어 거미. 독거미 진짜 죽여버릴 수도 없고 이거. 와 나 모든 곳에 독거미가 숨어있어. 아 진짜 독거미 너무 싫어. 어떡하지? 고기 구워야 돼. 그러려면 내 목숨을 걸고 구워야 되는데 목숨을 걸어야겠구만. 슬라임 이거 되게 좋죠. 슬라임. 네. 야 거미가 나한테 오는 소리가 들렸어. 거미가 나한테 오는. 아 수박 있다. 수박 먹을래. 아 철갑옷 이거 입어야 되나 이거? 어 에메랄드 20개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철새트 입을까요? 철새 좀 돈 아까운데? 철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안 죽는 게 더 좋긴 한데. 아 독감이 또 왔어. 아, 제발. 아 나 진짜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여기 왜 이리 폐광이 너무 커. 형 살려줘 애기야. 아 또 독거미. 저 안 죽었죠 안 죽었죠 안 죽었죠 안 죽었죠. 네 아직 안, 안 죽었어요. 제발 맥이님 농장 기대할게요. 커져있는 거. 독거미 어딨냐. 독거미 스포너 찾는다. 쟤 다 뒤졌다 독거미들.
이거 농장은 수박만 이거 하실 거예요. 수박 농사도 괜찮을 것 같고. 예. 그냥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호박이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호박을 재고랜턴으로 바로 만들면 돼서. 아. 재고랜턴이 되게 비싸요, 그게.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호박씨. 뭐야, 야생 이용 시간 나갔다 왔다로만 지금 15분 남았어. 나 금일 많이 캐야겠네요, 파워레일 하려면. 네, 금. 보이는 대로 다 캐고 있어요, 지금. 오호. 인챈트도 눈꽃님한테 이따 빌려고. 아, 난 인챈트에 그게 개인적으로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요? 그, 캐면은 녹여서 나오는. 아. 완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 인챈트가 제일 좋아보여. 나오면, 만약에. 밸런스 붕괴되겠죠? 근데 행운이 더 밸런스 붕괴긴 한데. 섬세한 손길도 있으면은 구워서 나오는 따뜻한 손길도 있어야 되는데, 따뜻한 손길. 따뜻한 손길. 철. 철갑옷도 은근히 돈이 돼요, 철갑옷. 해은곡갱이를 미친 듯이 뽑아봅시다. 그래도 에메랄드 23개나 됐네. 백오훈이 왜 이리 빨리 날지? 백오훈 빨리 나시는 분? 나만인가? 어, 레드스톤이다. 오호. 어, 여기 폐가, 여기 진짜 커. 완전 마음에 드는 곳이야. 헛.